국민께 경례. 바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들께서 이 프랭카드에 보시다시피 싱하이밍 대사의 오만방자한 결례의 무례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은 2018년 9.19 남북군사분야 기본 합의서를 만들어서 우리 국군의 대비태세를 결정적으로 허문 그걸 계기로 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 백선엽 장군님을 비롯한 역대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님, 합참의장님, 육해공군 참모총장님, 연합사 부사령관님, 해병대 사령관님을 비롯한 모든 예비역 장성 870여 명이 현재 결성해서 이루어진 단체고요. 우리 예비역 줄임말로 대수장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을 후원하는 명예회원들이 또 850여 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소개를 하고 성명서는 상임대표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상임대표 송대성 장군님이십니다. 공사 17기시고 공군 예비역 장군이십니다. 그다음 공동대표 강신길 장군께서는 제동님께서는 해군사관학교 23기시고 해군 대표시고요. 공동대표 정인기 또 제동님은 죄송합니다. 공동대표 강신길 장군님은 해병대 장군님이십니다. 공동대표 정인기 제동님은 해사 23기시고 역시 해군을 대표해서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육군을 대표해서 공동대표 김세환 장군님 육사 25기생이고요. 공동대표 김정일 장군님 육사 28기생이십니다. 그리고 공동대표 이영재 장군님께서는 해군 간부후생 49기이고 감사이신 신성덕 장군님께서는 공군상한학교 24기십니다. 사무총장은 조성직 장군으로서 육사 38기생이십니다. 그러면 상임대표 송대성 장군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사실은 한반도에 위치하면서 중국과는 인접국이지만은 근래 그 역사를 볼 때에 우리의 역사에 비합리적인 너무나 아픔을 많이 주는 그런 중국의 실체입니다. 그래 참다가 안 돼서 우리 예비역 장성단은 중국에게 깔끔한 그 충고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중국은 그동안 대한민국에게 자행해온 협박, 오만방자, 비열한 행위들에 대해 맹반성하고 진정한 선린관계를 깊게 생각하고 처신하라. 사드 배치에 대한 비열한 보복 조치, 대통령 혼밥 대접, 야당 대표 불러놓고 대통령 비난과 적반하장식 협박, 공공연한 카디즈 침범, 도 넘치는 내정 간섭 등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대하지 말라. 이것이 제1제목이고 2. 중국은 스텔스 전쟁, 세계적인 통용어입니다. 야금야금 침략하는 스텔스 전쟁을 즉시 중단하라. 중국은 야금야금 몰래 침략을 하는 것은 중국이 야금야금 몰래 침략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다. 중국인들이 엉큼하고 음흉함을 세계인들은 다 알고 있다. 중국은 수치심을 느끼고 개과천선하라. 세 번째, 중국은 역사 앞에 수치심을 느끼고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버려라. 한국전쟁에서 그 많은 한국인들을 살상하고 한국의 사냐를 잿더미로 만든 중국은 오늘날까지 이런 방구 사과 한마디 없는 후한무치의 실체다. 중국과 친교 결속한 북한은 오늘날 세계 최빈국이 되어 있고 인간 생지옥이 되어 있다. 미국과 친교 결속한 대한민국은 세계 12국 경제대국이 되어 있고 1등 문화강국이 되어 있다. 중국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맹반성하기를 바란다. 중국은 현재 영토가 좁은 것도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버리고
미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국민들 관리나 잘하라. 마지막으로 중국은 세계이성, 월드리전, 세계이선을 이성을 조속히 회복하라. 중국은 그동안 도처에서 자행하고 있는 오만불손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 민심은 천심이요, 천심은 천명이다. 중국인들은 세계인들의 민심에 경청하라. 중국은 위선적인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천심의 무서움을 조속히 깨달아라.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중국은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둘째, 중국은 스텔스 전쟁을 즉시 중단하라. 세 번째, 중국은 역사 앞에 수치심을 느끼고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버려라. 마지막으로 중국은 세계이성을 조속히 회복하라. 2023년 6월 14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1동.